유도분만 하든 수술을 하든 3일 뒤에는 동동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여러분. 이제 D-1일입니다. 제왕절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이 D-1일인 거죠. 아,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안 나올 확률이 내가 봤을 때 더 높아. 왜냐면 지금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갑자기 태동이 좀 줄은 것 같아서 새벽에 병원을 다녀오는 일도 있었어요. 임신 생활 동안 뭔가 걱정돼서 갑자기 병원에 뛰쳐갈 일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일이 한번 생겼었어요. 내일 갔는데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만약에 자궁문도 열려있지 않고 아기도 내려오지 않았고 이렇다면 아마 12일에 유도분만을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아기가 더 커지기 전에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내일 갔다 오면 입원이 결정될 거라서 이리 와. 그냥 뱃속에서 평소처럼 그냥 잘 놀고 있는 느낌이고 무거워지는 느낌은 계속해서 커져요. 매일매일 무거워지기만 하고 있어. 지금 출산 예정일 하루 전이라서 카메라를 켰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상황만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지금 거부되는 상황이 뭐냐면 진통 다 겪고 수술하는 거. 그것만 아니길 제발. 유도분만이 힘들대요, 아프대요. 그거 다 겪고 수술하면 뭐야 어떡해. 계속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다 보니까 저번 주 주말에도 우리 마지막 주말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둘이 저 카페 거리 나와가지고 맛있는 밥 먹고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주말이 또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진짜 마지막 주말이었거든요. 지금 뭘 하든 출산 전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즐겁게 해야지. 내신의 초대석의 이성민, 이준표님과 나의 방송들의 추천을 하시는가. 저거 봐봐. 아니 저게 뭐야? 그러니까. 있으면 들어봐야겠어요. 아, 사진 찍어야 돼.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들. 오늘 끝곡으로는 시리즈 무빙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살짝 내려왔대요. 진짜 살짝 내려왔지만 자궁문은 하나도 열리지가 않아서 이틀 뒤에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단 바람은 그 사이에 오늘 밤 혹은 내일 자연 진통이 걸려주면 참 좋겠다 라는 바람을 하고 있고 뭔가 저는 미디어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봐서 그런지 집에서 양수가 터지거나 진통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진통 주기 재고 병원 가고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였네. 준기랑도 한 얘긴데 뭔가 천천히지만 동백이도 뭔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정일인데 머리의 위치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40주 정기인 검진 잘 끝내고 왔고 내일 하루 최후의 만찬하고 다음날 금요일 아침 7시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입원을 해서 이제 유도분만을 진행을 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있대요. 유도분만 실패하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결정을 해서 수술을 하거나 하는 걸로. 유도분만을 하든 수술을 하든 3일 뒤에는 동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지. 그런 것도 이러고 있어. 어디 조씨, 이게 기본이구나. 화원신 전체가 톱으로 썰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데이트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자꾸 마지막. 저 진짜 찐막이긴 한데. 근데 준기가 최후의 만찬. 소고기 하자 그랬는데. 최후의 만찬을 고기로 할 순 없어. 떡볶이로. 떡볶이야, 나는. 난 생각해보니까 무조건 떡볶이야. 내가 오래 살았고 떡볶이 좋아하니까 내가 아는 떡볶이 들떡 맛집들이 있단 말이야. 자주 살다 가던. 근데 그런 데만큼은 아니지만 맛있어. 돌멩이가 어떠니? 근데 나는 돌멩이가 딸꾹질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도 꼭 하거든. 그게 애기들의 숨쉬는 연습이라는 걸 어제 알게 돼서. 아, 그래? 아니, 어른들은 딸꾹질 하루에 한 번씩 안 하잖아. 아, 그렇지. 어쩌다가 가야지. 그래서 나는 좀 걱정했구나. 이게 행복이야. 행복 별거 없다. 최후의 만찬은 아주 완벽한 두안. 아, 진짜? 만찬이야.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싶어. 아, 죽고 싶지 않은데? 당장? 내일부터? 3개월 동안 준비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없어. 3개월 동안 뭘 마지막으로 먹고 싶어?
족발? 진짜? 우리 최후의 만찬 족발이야. 아니면 스테이크 이런 거? 또 비싸네. 왜, 난 가성비가 좀 좋은 편 아니야? 좋네. 이렇게 하면 얘 여기 올리고 올리고 끼니를 좀 볼래. 감자전. 감자전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종료 피워도 메로나가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밥풍절이야. 커피 주제. 익숙한 맛이야? 약간 슈크림 라떼랑 덜 단 슈크림 라떼. 바디 클렌저랑 오일. 마루야 언니 가. 너무 보고 싶을 거. 가지나. 바로 잘 있어. 안녕. 언니가 캠으로 널 지켜볼게.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6도입니다. 스노우웨스트 날씨였습니다. 미세하게 손이 떨리는데 배고파서 떨리는 건지 약간 떨려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어.
나 너와 함께 고통을 하기 위해서 물을 안 마시고 있어. 마셔, 너는. 나의 고통을 함께 할 필요 없어. 나 의리이지. 그럼 아까 소금빵 먹지 말았어야지. 그 너무 좋지.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갑자기 나한테 이걸 씌운 거지? 애기한테 상처가 안 간다 봐. 자고 일어나니까 마스크가 씌워져 있어? 응. 나도 아까는 여기서 누워있는데 아 그거 저렇게 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벌떡 지금 내가 무슨 짓을 어떻게 들었냐 그거 어? 1시 54분 1시간 지났네. 진통을 기다리는 거네. 그치? 진통이 안 옵니다. 아니 나는 좀 특진제 맞으면 진통이 다 오는 줄 알았지. 아까 근데 80까지 올라갔었다. 어땠어? 나 아무렇지 않았어. 뭐야? 오늘 5시까지 하고 15 내일 다시 시도해보고 안 되면 오전에 수술. 너무 아무것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가만히 운동하고 누워 있는 거지. 여기만 겁나 고 형 몸 좀 어때? 졸려? 뭔가 씁쓸해 보이는 표정인데? 씁쓸해 보이는 표정인데? 그럴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럽지. 아, 나는 원래 잘 버텨. 안 먹어도 괜찮은데 서영이 그게 엄청 힘들어 했잖아 원래. 지금 시간 4시 43분 17분 뒤에 유도분만 해제합니다. 유도분만 실패. 1차 실패.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럼 관절 또 하는 거야. 우크. 그러니까 뭐 먹을지 좀 생각해야겠다. 최후의 완전 또 해? 어. 최후의 완전 시즌 2. 최후의 완전 몇 번 해? 이따 집에 갈 거고 집에 가서 그냥 싹 씻고 와. 삼겹살 시켰어요, 여러분. 진짜 뜨거운데. 그리고 종이가 저 끝나는 때 맞춰서 이거 사놓았어요. 이게 제일 먹고 싶었거든요. 이게 태어났다. 어떡해. 이게 태어났어. 오늘 진짜 이게 태어나는 소리만 한 5번 들은 것 같아. 여기 전에 콜라를 먹고 이 남편이 진짜 같이 덩달아 고생이네. 엄청나게. 같이 못 먹고 같이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막 나가야 되고 나가세요. 갓 태어난 애기들 목소리가 진짜 크구나. 진짜 우렁차게. 그러게. 맛있다. 나 유도분만 보이려고 많이 보고 왔잖아. 이런 경우는 못 봤어. 인간 자체가 무통이야. 아픈 거 나쁜 거대로 다 느끼고 자궁문 안 열리고 막 그랬으면은. 자궁문 다 열리고도 안 내려오는 사람도 있대. 자궁문 다 열렸는데 안 열려서 제왕절개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진짜 너무 억울하지. 뭔가 내 노력 부족인 것 같고 그럴 것 같아. 너의 그러면 이상형은 뭐야?
밝은 여성분. 밤 11시 37분입니다. 23분 뒤면 다시 금식이 시작돼요. 근데 마지막 태동 검사까지 다 끝나서 쉬라고 하셨거든요. 잘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고 8시간의 유료분만 있었고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나마 뭐 다행인 거는 아예 그냥 약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진행이 안 돼. 그냥 진통도 없고 자궁문도 안 열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살짝 배 뭉치는 느낌? 생리통보다도 안심한 만큼의 진통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전 제가 촉진제를 맞고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앞에 2시간 동안 저 촉진제 언제 맞아요? 1인실 가야 맞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6시 다시 유도를 시작을 합니다. 다시 관장을 하고요. 리셋이 돼요. 몇 시간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은 수술을 진행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요. 아, 이 수술 엔딩은 사실 진짜 바라지 않았고 염두에 많이 두지 않았던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약간 어질어질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에요. 난 내가 자연분만 하고 2박 3일 뒤엔 나갈 줄 알았어.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남은 20분 동안 물을 벌컥벌컥 마시겠습니다. 미치니까 희망이 보인달까? 갑자기 막 의지가 막 솟아난달까? 그런 것 같아요. 동백아 힘내. 동백이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쓰이네. I was looking to belong when I'd already found